자, 드디어 테크레벨 16 찍었으니까, 아, 18 찍었으니까 전설템 제작 갑시다. 노가다야, 노가다. 어? Fuck! 전설템 제작이고 나발이고. 아, 근데 진짜 안 튕겼다 오늘도. 아, 오늘 진짜 오늘도 랜다. 나 오늘 하면서 지금 두 번 튕긴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한 6시간인가 했는데? 세 번 튕겼나? 이거 오류 내역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어떤 분 보니까 자기 엔딩 보고 나서 튕긴 거 세 보니까 뭐 몇 번이더라 뭐 이런 말을 하셨었는데, 아, 그런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런 거 없나? 이건가? 내가 몇 번 튕겼는지 그런 거. 아, 됐어, 때려쳐. 그거 봐서 뭐해. 전설템 제작이나 해야지. 자, 다시 돌아왔어요. 제작하러 갑시다. 아, 좋아. 일단 윌슨 집 앞으로 가고. 이게 누군가? 새총을 사러 온 손님인가? 알겠어, 기다려. 자, 여기서 제작. 아, 편하네. 아, 오버워치는 두 개 들어가네. 아, 이거 제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27. 얍! 아, 들어가. 일단 옵션 보고, 옵션 보고. 옵션 좋은지가 제일 중요해. 물리피해, 치명타 확률 55%, 치피 146. 잠깐만, 이거 찍어놓자. 원래 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해. 피부에 안 켜져? 아, 이거 또 오류 났어. 자, 찍어놨고. 자, 옵션이 저렇게 나왔다. 이게 평상시 제작할 때 애초에 저 옵션인지, 그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그런 거 보자. 옵션 보자. 아, 최대 1113까지 된다고? 근데 내가 5% 증가 박아놨잖아. 그러면은 아깝게 1169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네 사실상. 그지? 아,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량. 저게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아, 또 들어갔어. 아, 안 들어가는 그, 응? 그 운은 나한테 없나요? 똑같은데? 어? 아니야. 헤드샷 피해량 배수가 달라졌어. 대신에 치명타 피해량이 빠졌어. 그러면은 치확, 치피, 헤드샷, 그 세 개, 그 세 개가 박혀야 돼. 오씨, 재밌는데? 응? 두근두근하는데? 아, 좋게 좀 뽑고 싶은데. 오버워치는 계속 썼던 총이고, 계속 썼던 저격총이고, 한 30화쯤부터? 되게 애정이 강한 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좋은 저격총이 나와도 제가 안 꼈던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는 저, 이 페넴이 준 이 저격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다시 한번 또 보자. 이번엔 좀 좋게 뜨나? 치피. 아, 헤드샷 피해량 배수는 붙었는데 치피가 안 붙었어. 아, 치확이 안 붙었어. 세 개 다 붙는 거 너무 욕심인가? 근데 뭐 이 정도 노가다는 솔직히, 그 뭐랄까, 진여신 전생이나 제노블레이드 2 할 때 미친 듯이 했었던
저를 아신다면, 그리고 포켓몬 이로치 하나 뽑겠다고 몇십 시간 날린 저를 아신다면, 저 그때 드래펄트, 아니지. 드라꼬지. 드라꼬 한 마리 이로치 뽑겠다고 30시간 날렸거든요? 40시간인가? 뭐, 그거에 비하면 뭐. 뭐, 그렇게 오래 하겠어, 이걸. 치확. 아! 치피가 왜, 이번엔 왜 치피가 빠지는데, 출혈 확률 그딴 건 필요 없다고. 저거 맞으면 웬만한 놈들은 그냥 머리통 바로 뚫릴 텐데, 아. 네, 이거 이렇게 블로그 하면 돼. 툭 하면 나오는 메시지인데, 된장처럼 보이고, 된장 냄새가 난다면, 된장이 아니다, 그거. 지겹게 봐서 이제 짜증나 슬슬. 아, 여기 치확 치피가 안 붙었었어? 진짜로? 여기 들어봐. 그럼 이 상태에서 내 치확 치피는 몇인데? 55, 171. 알겠어. 자, 다시. 아, 또 안 붙었어. 잠깐만, 한번 껴보자. 어? 왜 치확이 오히려 내려가냐? 아, 무기를 안 든 상태가 된 거야, 방금은? 이 특유의 스코프. 저게 마음에 들어, 난. 똑같이 55네. 하긴, 치확 일정량 올라가면, 일정량 이상 올라가면 솔직히 더 올리기 얼마나 힘들겠어. 100% 채울 수도 없고. 어쨌든 나는 치확, 치피, 헤드샷을 띄울 거야. 반드시. 지금 도르마 몇 번 하지도 않았어. 제발 치확, 치피. 치확, 아. 추가 도탄 피해량 저런 거 뜨지 마라. 어허. 제발 뜨지 마라, 진짜. 다 부셔버리고 싶어. 띄우고 싶다. 띄우고 싶어. 치확 치피? 어! 아! 헤드샷 피해량 배수가 빠졌어. 저거 무조건 빠지나봐.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 건가? 설계가? 아, 그러지 말고 제발. 아, 한 번만 띄워줘봐. 아, 한 번만. 그 뭐? 지금 진여신 하는 거 아닌데. 진여신은 뭐 로딩이라 더 빠르지. 셋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치확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이미 치확이 높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를 높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치피. 야, 출혈 확률 말고는 다른 게 아예 안 뜰 거냐? 나 궁금하네. 이거 보니까 뭐 감전 확률도 있고. 응? 중독 확률도 있고. 아, 도탄 누가 신경 쓴다고 대체?
야, 한번 만드자. 아, 씨. 아, 개 좋아했네. 헤드샷 피해량 배수가 안 올라. 안 올랐어. 그게 안 붙었어! 빌어먹을 거. 뜨나? 고정 옵션인가? 저 출혈은? 안 뜰건가 봐. 한 두세 번만 더 해보고 안 뜨면 그냥 말게요. 되지도 않을 걸 계속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리고 저거 20% 확률로 그거 안 뜨는 거 제작 재료 안 쓰는 거 절대 안 뜬다. 다른 걸 제작하고 제작해볼까? 한번? 한 번만 해보자. 다른 거 제작 먼저 해보자. 야, 검은 유니콘은 왜 안 돼? 아, 이거 창고에 있어서? 자, 두 개 제작했어. 바꿔줘. 옵션 바꿔줘. 테이블 돌려, 임마! 검색해볼까, 가서? 제작? 잠시만요. 잠깐만. 누를 때마다 옵션이 바뀐다는 얘기가, 어, 진짜네? 아, 그럼 404는 치명타 피해가 안 붙어서 그런가 봐. 치명타 확률. 그럼 나는 404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만약에 3 옵션 띄우고 싶으면? 어! 아, 씨. 치명타 피해량, 아이. 헤드샷 피해량 배수. 아, 진짜 왜 자꾸 놀라지?
아니 제작 저거 뭐 딱히 얘기가 없어. 오버워치라고 쳐볼까? 7, 7사바나 말고 404. 어? 아니지. 7사바나로 제작을 해야 되나? 그래야 저것도 뜰 가능성이 있는 건가? 어? 아, 내가 치확이 안 붙으면 오히려 딜이 낫구나. 아니, 아, 그래, 치확. 치피만 붙으면 오히려 DPS가 떨어지네? 그지 같구만. 그럼 73땡 그걸로 해야겠다. 오버워치로 검색해보자. 74만화 아닌데? 저거 안 중요하네. 저거 랜덤이네. 그냥 단순 버그 수준이네. 아니야, 쪼니 형거 말고 패네미 준 거야. 패네미 준 거. 3옵션 안뜰 거야, 진짜? 아, 돌겠구만. 헤드샷 배수를 버릴까? 아, 근데 지금 다른 사람 옵션 보니까 치명타 확률이 95.55% 증가합니다. 아, 이거는 4개 박아서 95.55구나. 저렇게까지 증가하는 무기가, 아, 그, 칩셋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예, 옵션 3개 떴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전설 스나 말고, 오버워치. 물론 이것도 스나긴 하지만.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오버워치. 떴다! 아, 뜨네! 젠장! 치확, 치피, 헤드샷 뜨네! 아, 나안 뜨는 줄 알았잖아! 아, 참 좋다. 아, 이 맛이지. 이거 이따가 딜 테스트 해봐야지. 자, 일단 하나 성공. 아니야. 빠른 저장 말고 이걸로 세이브하자. 아씨, 기분 좋다. 다음 거. 어디 보자. 아, 근데 쪼니 형 총은 업그레이드 말고는 답이 없는데? 근데 업그레이드 해도 이게 딜이 아, 진짜요? 그런 플레이도 할수 있구나. 페너시 하나 만들어볼까? 아니야, 됐어. 나 감전 면역 찍었어. 진추말은 왜 이렇게 약하지? 초당 5회 공격? 아, 공속 증가가 붙니, 이거? 예.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제가 일단 그렇게 플레이할 생각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2회차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해보고 싶네요. 나는 근데 검은 유니콘이 제일 좋은데. 아, 이거는 뭐가 없구나. 그래도 일단 한번 올려볼까? 궁금한데? 얘 사토리가 제일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그 방금 오버워치 저거 검색해 볼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쓸 거면 다 사토리 올리더라고요. 진추마를 다시 빼고. 764? 잠깐만, 일단 여기서, 아, 세이브 할 필요 없겠다. 유니콘 한번 올려보자. 아, 이거 드럽게 안 뜨네, 진짜.
아, 한번 나갔다 와야 되지? 지금 유니콘은 어떻게 돼 있어? 공격 시 스태 소모 감소. 괜찮다. 아, 저 그거 갈았어요. 파랑 등급 먹었을 때 꼴도 보기 싫어서 갈았어요. 맞을 거야. 안 갈았나? 응, 갈았어요, 갈았어요. 예. 휘둘러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손에 쥐기도 싫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거 쓰면은, 진동 엄청 오고 바이브레이터처럼, 뭐, 소리도 장난 아니라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우, 끔찍해. 어우, 야, 씨. 2회차 가면은 한번 써보고는 싶어. 어떤 느낌인지. 초당 5회로 떴다. 아, 근데 이거는 옵션이 어떻게 뜨는지를 모르니까. 아, 써본대. 써보고 싶어요, 한번. 이거밖에 없어? 너무 미묘하지 않나? 재밌겠네. 아, 집에선 칼못 꺼내는구나. 공속이 얼마나 빠른 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빠른지? 형들! 나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미안해. 미리 미안하다고 했어요. 와, 7만? 애들 오겠지? 그렇게 센진 모르겠는데? 유니콘은? 경찰 왜 안 와? 더 와! 빨리! 와봐! 뒤에 떴다. 별로 안 센데? 아, 사람 죽이긴 좀 미안하니까. 유니콘은 안 쓰는 게 낫겠다. 유니콘을 왜 안 올리는지 알겠다. 그래도 애정이 서린 무기였는데. 초반에 저걸로 재미 진짜 많이 봤는데. 진추마를 올려봐? 근데 이거 올려도 똑같지 않을까?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다들. 사람들이 좋아. 똥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똥인데? 야, 경찰 나와봐. 경찰 왜 안 와? 경찰! 왔다. 개아파. 얘들아, 일로 들어와. 못 들어가네, 내가? 잠깐만! 바람구멍 나겠다! 아, 나 거기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이벤트 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구나. 아이, 사격 이벤트 좋았는데. 스키피 올려볼까, 이번엔? 아, 근데 쪼니형 무기는 저기서 한 번 더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예. 쪼니형 무기. 저거는 답이 없어. 업그레이드로 어느 천년에 이거를 DPS를 올려. 아씨, 이 무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걸 업그레이드로 해서 어느 천년에 이 정도로 올리나 싶은 거죠. 저럴 거면 차라리 다른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어? 스키피과는 왜 전설이 없지? 어라? 이건 왜 전설 제작서가 없지? 신화는 못 올리는 건가? 어, 나 스키피 귀여워서 되게 나중에 전설 찍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이씨. 아니, 이게 참, 아, 씨. 아, 이건 대신에 소켓이 없네. 아닌가? 아, 그래서 스키피 목소리가 난 이겼구나. 소켓 있는데? 야, 그러면은 누가 이거 올려서 쓰냐? 아, 이거 귀엽게 생겼네? 얘들아, 와봐. 딜 좀 보게. 통 소리 되게 좋다. 오. 에헤이. 야, 그냥 쳐도 7457이야? 개쩐다. 어! 잠깐만, 야, 얘 센 놈이다! 아, 지금부터 제작할 게 없겠는데, 이러면? 하하. 전설 찍으면 뭔가 와방 적이 될 줄 알았어. 무기가 확 바뀔 줄 알았어, 다. 근데 일단 스키피도 없고. 이거 만들어볼까? 아니, 어딨니? 이거 만들어볼까? 파워 프리시전 라이플?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건? 난생 처음 보는 이름이야. 파워 프리시전 라이플. 아! 뭐야 이게? 9발이라고? 아, 이것도 스나총이야? 아, 근데 이건 왜 딜이 안 떠? 버그인가? 사람을 쳐서 딜이 안 떴나? 뭐야, 계약한데? 딜 차이 무엇? 잠깐만요. 야, 딜 차이 무엇? 애매한데? 아이씨. 이러면 다시 또 한동안 저격총만 미친듯이 쏘겠는데? 어? 딜 제일 세니까. 사실 그전에도 오버워치 딜 낮아도 오버워치로만 계속 싸웠는데 지금도 똑같겠어, 이거. 아, 마음에 안 드는구만. 뭐야, 이게? 오조배 코? 이건 왜 나왔어? 전설 아이템 부품이 들어간다고? 만들겠냐, 얘들아? 저걸 만들겠어? 아니, 쪼니 형 거 방어구는 올릴 수 있는데 왜... 아씨... 왜 시작부터 형 거는 저걸로 나온 거예요? 아, 진짜 마음에 안 들게. 아, 정말 너무하는구만. 어? 이게 그 동물의 망치구나, 아까 말씀하신 테크 리볼버네요? 제껴. 테크 패스. 서브머신건 한번 만들어볼까? 아, 스마트네? 미묘할 것 같은데. 인간 문화지?
아, 세 개를 제작하라고? 야, 이 중에 하나는 쓸만한 거 나오지 않을까? 2024. 다 2024야? 다 2024야? 치피 치와 29.57 29.57 73.52 2957 7352 다 똑같아? 야, 뭐 공장에서 찍어냈냐? 무기를? 아니 야, 소켓도 다 똑같아! 뭐 테스트도 해보기 전에 됐어. 패스. 이제 그만. 이제 제작 놀이 그만. 지금 있는 걸로는 제작 더 해봤자 답이 없다 이 말이야. 미션이나 하러 갑시다. 아닌가? 자야 되나? 자야 내일 또 뭐 할 텐데. 적당히 하고 자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또 달리죠. 다음 파트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